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포인트 20에 비교 구문의 종류와 의미와 종류별 의미와 표현에 주목하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비교 구문이 어떤 건지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비교 구문의 기본적인 재료는 형용사와 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 형용사와 그리고 이 부사의 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비교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급 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원급 비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원급 비교는 이 A와 B, 이 비교하는 대상의 형용사 부사한 정도가 서로 유사할 때 쓰는 걸 우리는 원급 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A와 B의 형용사, 그리고 부사한 정도를 비교해 봤더니 서로 어쩌더라? 비슷비슷하더라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원급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따가 나와 있는 정도가 비슷하지 않는 경우도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이 원급 비교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as의 짝꿍은 반드시 as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앞에 as가 나와 있어요. 반드시 뒤쪽에 as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대상 a와 b의 문법적인 구조가 어떤 구조를 취해야 된다? 병렬 구조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비교하는 대상 대등해야 됩니다. 문법상.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가운데 내용입니다. 이 형용사냐, 이 부사냐라고 이야기하는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형용사 혹은 부사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때이 녀석은 as와 as를 떼보시면 됩니다. 떼고 나서 가까이에 있는 동사를 찾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여러분 원급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급 비교는 A와 B의 형용사 부사의 정도를 나타낼 때 거의 비슷할 때 이야기한다 그랬죠. 비슷하지 않는 경우는 총두 가지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두 가지로 표현할 때 원급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not을 쓰면 되겠죠. 아니다라는 뜻을 써버리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겁니다. not, as 혹은 so도 괜찮습니다. 형용사 부사 as b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a라는 것은 b와 b만큼 뭐뭐하지 않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해석 공부 말씀 안 드렸네요. 첫 번째 거는 a라는 것은 b만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s, 두 번째 as에 뭐뭐만큼 정도라고 붙여주시면 제일 해석하기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b만큼 형용사 부사하지는 안타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원급 비교입니다. 역시 물어볼 수 있는 이세 가지의 영역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현저하게 딱 다름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비교급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A와 B를 비교해 봤더니 형용사와 부사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비교급이죠. 그리고 뒤쪽에 뭘 붙입니까? then이라는 친구를 붙입니다. 이 비교급은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형용사 혹은 부사에 er을 붙이거나 혹은 more 형용사 혹은 부사의 형태를 우리는 비교급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역시 몇 가지로 정해질 수 있어요. 비교급은 아까 이야기했던 er 또는 more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런 녀석과 짝꿍을 이루는 것은 바로 than이라는 녀석이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a와 b는 반드시 어떤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문법적으로 동등한, 대등한 녀석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비교급 강조가 있을 겁니다. 이 비교급 강조라는 표현은 비교급 앞에 어떤 녀석들을 붙이냐? 네, 다섯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even, still, far, a lot, much. 이 다섯 가지가 비교급 앞에 붙어서 훨씬이라는 친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 줘야 될 것은 절대 뭐는 안 된다, very는 쓸 수 없다 정도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물론 이 비교급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문도 몇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이따가 further study에서 같이 나올 부분인데요. 지금 미리 먼저 이야기를 해 버릴게요. 자, the 비교급 콤마 the 비교급,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더비더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한, 이 정도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더비더비가 나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서술용으로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요. 해석도 여러분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방금 A와 첫 번째와 1번과 2번 같은 경우 원급과 비교급은 서로 1대1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A와 B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범위, 이 범위에서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멍멍한 것들 혹은 가장 덜 멍멍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급 비교는 다수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A 나와 있고요. 더 플러스 최상급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같이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in 혹은 of라는 녀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더 플러스 최상급, 최상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최상급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혹은 부사에 est를 붙이는 게 우리는 더 플러스 최상급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most 형용사 부사의 형태도 우리는 최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따가 보면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이제 예문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문제 풀기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in order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죠. 자, 당신의 desire for success, 성공을 위한 당신의 욕구라는 것은 should be greater이냐, great냐. 주의를 살펴봤더니 than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네요. 비교급의 친구였죠. greater than your fear of failure. 당신의 두려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 1, 2, 3, 4, 5번 문제에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같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번. 자, 앞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더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than이라는 표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the fastest.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fastest runner in the race? Race. 당신은 이 경주에서 누가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하죠. 2번입니다. 뒤에 봤더니 than이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당연히 비교급 older. Diamonds는 더 오래됐습니다. 뭐보다 거의 지구상의 모든 다른 것들보다요. 자, 3번입니다. 뒤에 than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Baked foods. 그렇죠? 이 구운 음식들은 더 좋습니다. 뭐보다 튀긴 음식들보다. 자, 4번입니다. Some people think, 몇몇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Learning English is not as 보입니까? 조금 as로 가야 되겠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뭐만큼? 중국어를 배우는 것만큼 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자, 5번입니다. Portland is the more most amazing city. 그렇죠? 여기서는 더 보이시죠? Most amazing city. 가장 놀라운 도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봤던 것 중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케이스 2로 넘어갈게요. as 형용사 부사 as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as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free 라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냐, freely 라는 부사가 나와야 되냐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면 됩니까?
앞에 나와 있는 as, 뒤에 나와 있는 as 빼고 가운데 있는 뭐? 동사 형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사를 누가 꾸며주느냐 이거죠. 그쵸? 또 동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I love my dog. 나는 나의 강아지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They should be able to live. 그들이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 가능한 한 자유롭게. 됐습니까? 살다라는 live를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은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포인트 21에서 같이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1번, 2번 문제 있습니다. 자, as 역시 not as 하고 나와 있습니다. 떼고 생각한다라고 그랬죠. 자, 해석은 한번 해볼게요. Our aim is to answer your question. 자, 우리의 목적은 대답하는 것이다. 당신의 질문에. 그쵸?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명확하게 뭐 하는 거죠? 대답한다라는 거죠. answer이라는 표현을 꾸며줄 수 있는 친구는 여기 나와 있던 뭐? clearly라는 부사의 형태가 수식할 수 있겠죠. 2번입니다. The pen is certainly not as heavily as many other iron pens on the market. 자, 그 펜은 꼬레펜이죠, 여러분. 확실히 뭐하지 않다? 무겁지 않다.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동사의 형태 뭐 있습니까? is라는 비동사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동사와 어울리는 형용사 heavy 나와야 되겠죠? 뒤쪽 부분 싹 지워버리시면 제일 편합니다. 여기 빼고 여기 빼고 봐봅시다. The pen is certainly not heavy. 됐습니까? 그 펜은 확실히 무겁지 않다. 이 정도까지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케이스 3으로 넘어갈게요. 케이스 3,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상은 문법적으로 대등한 녀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장에서 보이듯이 harder than 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speaking English, 비교 대상 한번 봐봅시다. 영어를 말하는 것은, 그쵸? a lot 이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얘기했죠? 훨씬, 다시 뭐라고? 훨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훨씬 더 힘듭니다. 뭐보다 비교 대상 뭡니까? Speaking English와 reading it 이렇게 동명사가 서로 뭐한다? 병렬 구조를 이뤄야 한다. Speaking 뒤에도 역시 동명사의 형태가 같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아래 1번, 2번, 3번 있을 겁니다.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I would rather stay home. Then, 비교 대상만 잘 살펴주시면 됩니다. Would rather, 동사원형, then, 동사원형. 보이십니까? 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 있겠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If you want to know a country, 만약에 네가 한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것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뒤쪽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As important as라는 표현 나와 있죠. 비교 대상이 방금 나와 있던 learning과 같이 연결되는 역시 learning입니다. 됐어요. 그것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만큼? 그것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만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The processor of your laptop. 당신의 컴퓨터의 프로세스는 더 강력합니다. 비교급 than 하고 나와 있죠. Mine 보다요. 나의 것보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나의 것이라는 표현과 상응하는 말은 your laptop, my laptop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the processor of라는 표현이 생략됐다는 거죠.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뭐라고? The processor of mine 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앞에 the processor of라는 표현 나와 있잖아요. 뒤에 the processor이라고 써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앞에 명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뭐로? that이라는 대명사로 써주면 되겠죠. that of mine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further study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비교급 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Rabbits that live in hot desert. 자, 더운 사막에서 사는 그 토끼들은 have larger ears. 더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귀입니까? 어떻게 더 큰? 훨씬 더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 than those that live in cooler climates. 이 더 추운 기후에서 사는
those. 이 those는 앞에 나와 있던 뭐 rabbits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thos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very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있습니다. 지금 속도 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1번입니다. 자, following is released in Korea. It's now the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뒤에 뭐까지 갑니까? The most successful animated movie. 뒤에 뭐까지요? Of all time. 역대급이란 뜻이죠. 역대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무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better이냐 best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비교급이냐 혹은 최상급이냐 라고 나와 있죠. 비교급과 최상급의 차이는 두 개의 비교냐 여러 개의 비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봅시다. 네덜란드는 경기에 사커 매치에서 10분 후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잘 경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프타임 이후에 잉글랜드는 플레이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와 누구와 비교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네덜란드라는 국가와 잉글랜드라는 국가의 1대1 비교기 때문에 뭐 배럴이라는 비교급을 써야 되겠죠. 자, 8번입니다. 3번입니다. Parents found their babies playing much more. 뒤에 봤더니 뭐 나와 있습니까? th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an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상응할 수 있는 어구는 비교급이겠죠. 자, 부모님들은 발견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노는 것을 더, 뭘 가지고? 박스를 가지고, 뭐보다? 장난감보다, 그 박스 안에 있는 장난감보다요. 그렇죠? 4번입니다. It can be scary. 무서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왜냐하면 뒤쪽 봤더니 뭐 나와 있습니까? The easier 하고 나와 있습니까? The easier 하고 나와 있으면 역시 the closer 이라는 the 비교급, the 비교급. 그쵸? 네가 당신은 어떤 사람과, 당신이 어떤 사람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쵸?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s natural as 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원급 비교의 밑줄이 쳐져 있지 않고 원급 비교 뒤쪽에 밑줄 쳐져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Riding a bike to school or work or taking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나 또는 직장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나 그리고 taking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뭐만큼? Brushing your teeth. 당신의 이를 양치하는 것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ng끼리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6번 볼게요. 자, 6번에 much냐 very냐 뒤쪽 봤더니 better이라는 비교급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은 much였습니다. very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small talk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다. 걷고 뛰고 그리고 쓰기처럼 우리는 모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하지만 to the way to get much better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serious냐 seriously냐 as 있다 그랬죠? 다 떼고 하는 겁니다. 자,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인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Mental illness가 is just 뭐하다고요? Serious 하다고요. 비동사에 대한 주격 보호가 필요했던 부분이었죠. 그렇죠? 다시 정신적인 이 고통, 아픔이라는 것이 심각하다고요. 뭐만큼? 신체적인 아픔만큼. 그리고 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과소평가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There is a wide diversity of opinion. 자, 다양한 의견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What? The most innovative technology. 보이십니까? The most라는 표현 보일 겁니다. 무엇이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었는지. 뭐 동안에? 지난 세기 동안에. The most 보이시죠? 9번입니다. He proved that. 그는 증명했습니다. He could win success in New York. As 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앞에 나와 있는 뭐
win success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녀석을 꾸며줄 수 있는 표현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뭐가 나와야 되죠? 부사 definitely라는 표현으로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성공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 생각한다. 동사 형태 적어 봅시다. 어떻게? consider이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그렇죠? 뭐 하는 것이 성공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having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우리 consider이라는 표현 뒤에 ing 형태를 취한다고 배웠었죠. having a successful career. 이것이 뭐하다고요? Okay, important 하다고요. consider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형태 나와야 되겠죠? 그쵸? 뭐보다 than 같이 비교 대상은 동명사였으니까 다시 동명사로 가야 되겠죠? 결혼하는 것 보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결혼하는 것, getting married.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문장구조 보이십니까? 문장구조 동사 형태 여긴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뭐보다 than ing보다 비교 대상 잘 살펴주셔야 될 겁니다.